30년 걸릴 기술단 6년 만에 한국군 스텔스 전투헬기 100대. 비밀리에 공개된 성능 테스트. 충격적인 발표에 미국 대혼란. 대한민국 국방사 사에서 1978년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다. 1978년을 기점으로 북한보다 우리나라의 병력이 적어지기 시작해서다. 반대로 보면 1978년 이전까지는 남한이 병력 중심의 전투부대였으며 북한은 반대로 기계화 중심의 전투부대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월남전과 7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에 힘입어 1978년부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국군은 병력 중심이 아닌 기계화 중심으로 분대로 전환을 시작했으며 무기개발 역사도 이때를 시작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육군과 해군이 기계화로 전환하면서 우리 군은 상당수의 무기를 국산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기 국산화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배제된 군종이 있었다. 바로 공군이다. 이 중에서도 전투기와 함께 하늘 위 공격수단으로 평가받는 헬기는 쉽사리 국산화를 결정짓기 어려웠다. 하늘 위에서의 무기체계는 그만큼 높은 기술력과 신뢰성,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 KHP, 역시 마찬가지였다. 육군의 대표적인 헬기인 UH-1, 500MD가 노후화되면서 새로운 기체 도입이 필요했지만, 쉽사리 국산화 및 개발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격동의 80년대와 성장의 90년대를 지나면서 KHP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 현산업통상자원부, 가 2006년 2월, KHP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나선 것이다. 30여 년간 이어진 계획, 우리나라 헬기 개발의 시작은 올림픽 열기가 뜨겁던 198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한민국 육군은 AH-1S 코브라 공격 헬기를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스카웃 경량 헬기, 공격 헬기의 공격 목표를 확정해주는 정찰 역할을 맡는 헬기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경량 헬기라면 사실 육군은 당시 500MD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센서와 표적 지시 장비 등 전투 임무 체계 무기류가 장착되지 않아 스카웃 헬기의 역할을 맡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KLH 사업이 1988년 시작됐다. 후보 기종에 오른 이들은 검은색 위쪽 삼각형 대한항공 맥도널드 글라스의 500MK, 500MD 개량형. 검은색 위쪽 삼각형 대우중공업 MBB 위 BO105 검은색 위쪽 삼각형 산미아구스트 항공 아구스트의 A109 검은색 위쪽 삼각형 벨의 OH-58 등이었으나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은 BO105였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가 실제 성능검증에 나서면서 B105 위 성능이 군의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당초 150여 대에 달하는 군의 소요 규모가 축소되면서 사업 자체가 논란이 됐다. 결국 KLH 사업은 BO-105를 12대만 면허 생산하고 1997년 종료됐다. 당초 진행키로 했던 KLH 사업이 용두사미로 전락하자 육군은 AH-1S 코브라 헬기 부대에 필요한 스카우트 헬기 수요만 생산 12대 하고 나머지 500MD은 자체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개발 사업이 1995년 등장한 KMH 사업, 이하 KMH-95이다. 하지만 KMH-95 사업도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취소됐다. 외환위기 극복 이후 2001년이 되면서 육군의 헬기 확보 노력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기동헬기와 공격헬기 두 개 기종을 동시에 개발해 노후화된 500MD와 UH-1, AH-1S를 모두 대체하자는 계획이 등장한 것이다. KMH, 이하 KMH-01, 사업의 시작이다. KMH-01 사업 계획은 정말로 거창했다. 세부 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기동헬기 개발을 완료하고, 2012년까지는 공격헬기를 전력화해 모든 헬기 전력을 국산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설립했다.
그러나 2004년 9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감사청구 과정에서 경제적 기술적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계획만 세우다 사업이 종결됐다. 드디어 날아오른 수리온 LAH, KMH01 사업이 종료되면서 육군과 방산업계는 다시 논의에 착수했다. 그리고 2005년 KHP, 한국형 헬기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KMH01 사업에서 지적됐던 경제성 문제는 300대 수출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해결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500MD UH-1 기종의 대체형인 KUH를 선행 개발한 후 공격형 헬기는 향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주체는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가 맡아 2006년 6월 사업단을 발족했다. 방위사업청에 KHP 사업단을 설치해 사업관리를 담당했고 국방과학연구소를 기술관리기관 TMO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개발주관기관은 KA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했다. KAI는 체계종합과 민군겸용 핵심 구성품 개발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로터, 엔진, 착륙장치, 연료탱크, 에어데이터 시스템 등을, 국방과학연구소는 임무 탑재 장비 개발을 맡았다. 그 결과 탄생한 결과물이 한국형 기동헬기 KUH 수리온이다. 총 투입된 개발비는 1조 3천억 원이었으며, 2006년 6월 개발을 시작해 2009년 7월, 38개월에 경남 사천시 KAI 공장에서 출고됐다. KUH 수리온의 기체 원형은 에어버스사의 베스트셀러 모델인 퓨마 헬기 H155다. 적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레이저, 미사일 등에 대한 경보 수신기를 장착함으로써 회피가 가능하며 체프와 플레어도 갖췄다. 수리온은 군용, 관용, 민간용 헬기로 사용 가능하며 의무 후송, 해상 후송, 재난 구조, 수색 등이 가능한 다목적 헬기다. 헬기 개발 사업에 나선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2010년 3월에는 초도 비행에 나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1번째 헬기 독자 개발국 반열에 올랐다. KUH 수리온이 개발되자 우리 육군은 곧바로 공격용 헬기 개발 사업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당초 2만 파운드 이하 급으로 개발하려던 KUH 수리온이 AH-64 아파치와 비슷한 덩치가 되면서 당초 논의했던 계획이 아닌 경량 헬기 개발을 다시 논의해야 했던 것이다. 결국 대형 공격 헬기는 해외에서 직도입하고 2만 파운드 이하의 중소형 공격 헬기 개발이 확정됐다.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 LAH 개발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2009년 합참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AX 사업으로 불리는 대형 무장헬기 도입 사업에는 보잉사의 AH-64의 아파치 36대를 도입키로 결정, 2013년 4월 결정했고, LAH 사업은 직접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수용인 LCH 사업이 LAH 사업에 병합됐다. LAH 사업은 국제공동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됐다. 먼저 후보 기종에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시코르스키 S-76 검은색 위쪽 삼각형 베레 430 검은색 위쪽 삼각형 아구스타 AW-169 검은색 위쪽 삼각형 에어버스 헬리콥터 H-155 등이 참여했다. 이 중 최종 후보는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선정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발된 LAH,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 CJ-1호기는 2018년 12월 드디어 첫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전투적합 판정을 받으며 차세대 무장헬기로 자리매김했다. 반쪽짜리 성공에 대한 논란, LAH 헬기는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부터 개발이 완료된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기종의 노후화다. LAH 기체의 원형은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의 EC-155, LAH 사업 납품명은 H-155인데 해당 기체가 노후화된 모델이란 지적이다. 실제 에어버스 헬리콥터사는 H-155의 라이선스를 LAH 사업단에 매각한 후 곧바로 후속 기능인 H-160을 공개했다.
게다가 에어버스 헬리콥터사는 이미 H-155의 원형 중 하나인 AS-365를 중국에 넘긴 바 있다. 중국은 해당 헬기를 이미 실전 배치했으며 후속 기종 개발도 진행했다. 두 번째 문제는 LAH-위 정체성이다. 당초 공격 헬기를 개발하려 했지만 기술적 문제라는 난항에 부딪힌 사업단은 결국 한 단계 아래 등급은 무장 헬기를 방향을 돌렸다. 그 결과 LAH는 교체 대상인 AH-1S 코브라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무장 능력만 갖게 됐다. 사실상 육군의 무장 능력이 약해지게 된 것이다. LAH-위 최종 후보가 선정된 2015년 방산 관련 외신들에 따르면 LAH-위 원형인 EC-155 기체는 중량 2.6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4.5톤으로 최대 1.9톤의 적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종사와 부조종사 2명, 160kg, 기수 하단의 기관포 42kg, 무장을 위한 좌우 날개 각각 100kg, 미사일 거치대 좌우 각각 60kg, 조준장치 최대 100kg, 전자장비 및 회피장비 최대 100kg 등 기본 추가 무게만도 700kg 이상이다. 여기에 표준 연료 탑재량 322갤러, 약 1톤을 실으면 실제로 무장이 가능한 무게는 최대 250kg 안팎이다. 40kg의 기관포탄이 탑재되면 좌우 날개와 미사일 거치대에 달 수 있는 무게는 고작 200kg가 최대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가 탑승은 언감생신이고 오히려 연료를 덜어내거나 무장을 빈약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격형 헬기가 아닌 사실상 단순한 무장 헬기라는 아쉬움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헬기 방산. 이제부터가 시작. 군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실상 공격용 무장 헬기는 아파치로 대체하고 LAH는 500MD만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군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결국 새로운 기체를 사와서 다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기체 노후화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된 검증된 기체인 만큼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에어버스 헬리콥터사가 선보인 후속 기종의 인도가 2020년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LAH 개발은 비교적 신속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헬기 독자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체 기술이 확보돼야 한다. H-155을 통해 기체 기술을 확보한 만큼 이를 활용 발전시킨 새로운 기체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원은 보잉사의 훈련기에서 출발해 지난해 KF-21이라는 걸출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무장 능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됐던 AH-1S 코브라의 무장 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공격 헬기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LAH-위 무장 능력은 청검 등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통해 강화됐다. 중대형급 공격 헬기와 비교하면 빈약한 수준인 것은 맞지만 교체 대상인 중소형급 헬기와 비교하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